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수학이고요. 오늘 뭐 시장, 뭐 아시겠지만 IRA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줬고, IRA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쪽에 크게 뭐안 좋은 내용들은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고, 또그 안에서 뭐 어떤 뭐 리튬이나 혹은 뭐 폐배터리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. 대장주들이 의외로 조금 예, 조용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오늘 전고체 이야기도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어떤 명확한 뭐 수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언뜻 보긴 했는데 무슨 실리콘 뭐 실리콘 웨이퍼였나요? 뭐 아무튼 그 실리콘 키워드가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뭐 개발에 대한 이야기 뭐그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뭐 한농화성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수학은 오늘은 딱히 뭐 어떤 뉴스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. 시가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49,400원에서 종가는 딱 5만 원을 넘겨놓는 그 가격 라인에 마무리를 시켜놨습니다. 뭐 흐름 자체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 수학 누르시.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. 지금 뭐 이수약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요. 이럴 때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봐야겠죠. 한 업종에 몰빵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떨어집니다. 업종들이 이렇게 수단이 돌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다양하게 맞춰가지고 얘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매매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다양하게 다양한 업종들을 공략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이수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. 오늘 5만 원 위쪽에다가 종가를 올려준 거는 다시 한번 또 어떤 뭐 반등의 그 구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. 전고점까지는 아직 터치를 못하긴 했거든요. 이 5만 5천 원 라인. 여기를 한 번은 시도를 해줄것 같긴 해요. 오늘 같은 흐름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. 그치만, 제 관점은 여전히, 시세. 그러니까 양봉을 보여줄 때, 저희 회원분 중에서도 막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를 들고, 그냥, 뭐 일부 중간중간에 매도는 하셨지만, 잔여 물량을 어떻게 할지. 그러니까 이미, 다음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됐을 때 어쨌든 간에 8대2잖아요. 8대2니까 내가 이 수확을 지금 얼마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게 어차피 거래정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거래정지 이후에 어떤 쪽에 뭐 비중을 늘릴지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저라면은 어차피 거래정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든 아래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동성을 주거든요. 이, 뭐야, 거래정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래정지가 딱 들어간다거나.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는 패턴들이 좀 다양한데, 거래정지가 풀린 다음에는 얼추 다 이런 위아래 움직임들을 보여준단 말이죠. 이게, 뭐 물론 최근에 거래정지가 나왔던 게 액면분할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,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거를 봐도 얘는 인적분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충분히 준 다음에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저점 라인이랑 고점 라인들을 한 번씩 다 훑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 수학도 그냥 너무 내가 이게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위로 뭐 슈팅 나오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넉넉한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비중을 내가 진짜 이 수학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래정지 풀린 다음에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액면분할한 종목 중에 뭐 최근에 뭐 MD 스테크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심플하긴 해요. 늘 위아래 변동폭은 줍니다. 저점 라인, 고점 라인 만들어가지고. 그럼 이제 이 수학은 어차피 고점 라인은 명확하잖아요. 그쵸? 고점 라인은 명확한데 뭐 어느 라인에서 거래정지를 가져갈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흐름이면은 한 중간까지 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? 이렇게 좀 저도 보고 있긴 한데, 뭐, 어느 가격이 형성이 돼도 분명히 위아래 변동폭은, 예, 준다? 그거는 그냥 확률입니다. 확률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, 과거에도 거래정 종목들,
뭐 인적 분할이야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분할 방법이지만 물적 분할은 좀 다르죠. 물적 분할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뭐 액면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런 게 좀 패턴이 비슷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하나 솔루션 포지션 나오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 뭐 코오롱 글로벌도 그랬죠. 코오롱 글로벌도 예,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그리고 지금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천히 그냥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양봉 보여주면은 어차피 나중에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저는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양봉턴에는 비중이 좀 과한 분들은 나중에 내가 또 스페셜티를 8:2로 분할 받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매수 집어넣는 게 비중 채우기 더 좋거든요.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이랑 그 주식 비중이랑 미리미리 계획을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수하기 너무 좋으니까 지금 흐름은 욕심이 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은 충분히 편하게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고 반등은 좀 제한적으로 나와줄 것 같아요. 예, 오늘 만약에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농화성처럼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봤는데 오늘 포지션을 좀 제한시킨 거 보면은 아마 뭐 엄청 높은 구간까지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오늘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추가하신 다음에 이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편하게 매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누르시고 이수학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안내해드리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